물보라 열의 자상 위로 있는 저 바위 한 곳에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에서 지금 옥양폭포가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주의 입석이라는 곳이고요. 옥양폭포가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다고 하니까요. 한 300m 정도 가면 있답니다. 아, 딱 좋네요, 여기. 아, 계곡물을 이렇게 담수를 해놨어요. 아, 이곳은 성문사라는 사찰 올라가는 곳이고요. 아, 차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걸어서 왔고요. 이런 쪽에 계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계곡은 좁은데,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요? 아, 수량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위에 폭포가 저기 하나 뭐 보입니다. 저 위에 뭐 담수가 있는데 폭포는 아니네요. 저게 옥양폭포는 아니겠죠. 아, 뭐 여기 폭포인데 아이, 바위가 엄청 미끄러워요. 아, 자연적인 바위 사이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는 거고요. 아, 계곡이 시원하네요. 암벽도 있고. 100여 미터 정도 올라오니까 여기 왼쪽은 성문사고 백악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 이제 백악산 올라가는 길이고, 아, 폭포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옥양폭포가 거의 다 왔나 봐요. 이건 성문사 가는 길이고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고, 아니 이쪽에 옥양폭포라고 거의 다 온 듯한데 여기 등산로예요. 산을 오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아이고, 아, 이게 옥양폭포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 큰 바위가 위를 덮고 있어요. 그 아래로 폭포가 떨어져요. 저 바위 사이로 지금 물이 나오는 게 보이죠? 물보라가 엄청나게 쳐요. 좀 있으면 옷 다 젖어버리겠어요. 성문사. 저는 사찰은 바로 앞에 있고, 엄청난 큰 바위가 이렇게 계곡을 덮고 있어요. 여기는 성문사라는 사찰 앞에 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기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 출입은 안 되네요. 주변이 산세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 아래에 폭포가 있었고요. 여기도 엄청나게 물이 좋네요. 네, 강아지가 있어요. 올라가는데 강아지가 짖고 있어요. 저 위에 극락보전이고요. 여기 이제 약사전이라고 저기에 있네요. 약사전이 이쪽으로 갑니다. 약사전에 저 위에 바위가 엄청 멋있어. 와, 진짜 끝내줍니다. 저 바위 한번 보세요. 약사전은 오른쪽에 있는 것 같고요. 아, 돌이 많아서 여기 성문사인 것 같은데요. 저기다가 또 뭐라고, 저기 김학자라고 되어 있네. 여기 오르는
오. 여기 약사전 앞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고요. 저 석가지 여러 자상이 있네요. 아, 지금 뭐 공사 약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멋있다. 와, 저 약사 여러 자상 뒤쪽으로 글자가 많이 있어요. 아,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개보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약사전이고요.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돼 있네. 네, 가운데 여기 복전함이 있고 뒤쪽으로 이제 석가 여래 자상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글자가 한자로 된 게 있는데 여기 자세히 알 수는 없네요. 그리고 석가 여래 자상 위를 이렇게 모자를 쓴 것처럼 바위가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층층이로. 아, 이렇게 천혜의 자연이 있어요. 정말 멋있어. 저 위로 올라갈 수는 없고. 와. 석가 여래 자상 위로 있는 저 바위 한 모습 엄청나게 큽니다. 와. 원래 있던 거죠, 이게. 누가 올려놓은 게 아니라. 사람이 올릴 수도 없고. 저 뒤쪽에 글자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이끼 낀 모습, 지금 이 모습 있죠? 뭔가 재상이 임금께 아래는 그런 모습 같아요. 아, 여기는 성문사라는 약사전 바로 앞에 있는 엄청나게 큰 바위와 석가 여래 자상이 있는 곳입니다. 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원래 저 위에 방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있는데 지금 문을 막아놔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아마 바위 그 아래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보이시죠? 문. 지금 허물어졌는지 약간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이 성문사는 한번 지나는 길에 꼭 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문사 대웅전에서 이쪽으로 약사전 올라가는 사이에 이렇게 큰 계곡이 있어요. 아, 이제 성문사의 대웅보전, 그러니까 극락보전 대웅전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아, 건물은 많지는 않네요. 아, 멋있는데. 아, 여기도 전부 다 바위로 쌓여 있네요. 엄청납니다. 여기 이제 극락보전이네, 극락보전. 아, 건물은 여기 극락보전하고 저 뒤쪽에 산신각 하나 있고 두 개 딱 있습니다. 약사전 있고. 네, 앞에 석등이 있고요. 극락보전 앞으로. 그리고 여기 큰 바위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 바위에 암각을 해놨습니다. 창건주 성문사 주지 해가지고 쭉 여기에 도움 주신 분 돼 있네요. 네, 성문사 창건기라고 돼 있어요. 성문사는 경북 상주시 하곡면 입석 1, 2에 있다 돼 있습니다. 옥양동이라고 돼 있네. 백악산에 있었던 보글나무 신비론 역사를 이어받아가지고 1990년에 이 갱자 용자 스님이 창건한 아미 타불 기도 도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악산 보글람. 오래됐네요. 보글람은 김종서 조선시대 세조 등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찾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백악산에 보글람을 옮겨놓은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안각화도 되어 있고요. 돌로 다 쌓여져 있고, 이게 이제 극락보전이고, 뒤쪽으로도 돌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돌로 이루어진 사찰이네요. 여기는 이제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이제 산신각이 있습니다. 산신각도 돌로 올라가야 됩니다.
나 역광이 생기네. 산신각은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보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가 산신각이고요. 문이 닫혔는지 보겠습니다. 문은 닫혀 있어요. 들어갈 수는 없고요. 산신각 뒤쪽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수가 있네요.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이 바위에 이렇게 소나무가 네 그루가 자립니다. 자랍니다. 네 그루. 아, 이제 성문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성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떨어집니다. 이렇게. 아, 독특하네요. 저 안 맨 첫 번째가 연꽃무늬. 그 다음에 접시처럼 해가지고 나란히 이렇게 해서 떨어집니다. 성문사의 마스코트, 저 강아지, 강아지. 나를 보고 한참 짖었는데 이제 짖질 않네요. 내가 아무리 뜯어라도 짖지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간다. 예? 보면 이렇게 해서 성문사로 쭉 올라가는데요. 저는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가겠습니다.